하겠어. 당신이 너 그렇게 생각을 해. 어? 얘기하다 보니까 뭐 별 얘기를 다 나오네. 날들어 취향이 다르다 그러는데 그게 말이 취향이 다른 거지. 그게 나 수준이 안 맞는다는 얘기 아니겠어? 희주야, 엄마다. 너 집에 좀 올래? 지금 올 수 있지? 아유, 왜는 왜야? 엄마가 좀 할 얘기가 있어서 그래. 할 말이 뭔데요? 나 오늘 네 시어머니랑 점심 먹고 차 마셨어. 근데 너한테 섭섭한 게 많은 것 같더라. 나도 많아. 너 저번에 집에 왔을 때 내가 몇 번씩 주의 줬잖아. 어? 할 말이 있어도 좀 참고 모든 걸 좀 들은 척이라도 하라고. 어머니가 뭐라고 하셔? 우시더라, 우셔. 우셔? 아니, 왜 우셔? 아, 말도 안 돼. 이래, 너한테 서운한 게 많은가 봐. 아니, 그래 어떻게 했길래 시어머니를 다 울려? 정말이야, 엄마? 아니, 그럼 내가 거짓말하니? 예, 다른 사람을 울렸으면 울렸지. 울 마님이 아닌데 울더라고. 정말 이해할 수가 없어. 내가 어떻게 시어머니를 울려. 난 그냥 내 마음을 솔직하게 얘기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솔직하게 마음을 털어놓은 것 뿐이라고. 예, 그렇다고 그래 시어머니한테 피곤하다고 그래? 그러면 분가할 수밖에 없다고? 내 심정을 솔직하게 말씀드린 것 뿐이라니까. 그게 우실 일이야? 요새 시어머니랑 사는 사람들이 더 많아? 아니면 분가해서 사는 사람들이 더 많아? 정말 코미디야. 아이고 글쎄. 집집마다 사람마다 다 사정이 다른 거야. 지금도 시집살이 시키는 사람 얼만지 있고 3대가 같이 사는 사람도 얼만지 있어. 옛날하고는 많이 달라졌다는 거지. 어머니가 자꾸 그러시면 나 분가할 거야. 아, 얘가 근데 점점 그냥. 집 오세요? 예. 예. 안녕히 가세요. 예. 아, 들어오는구나. 네. 저, 어머니,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. 그래? 그래, 앉아라. 나한테 할 얘기가 있다고? 네. 어머니, 있잖아요.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저한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. 제가 친정에 가서 어머니 흉 보면 어머니 좋으시겠어요? 아니. 저 엄마한테 야단 맞았거든요. 어머니, 화 푸세요. 제 솔직한 심정을 말씀드렸던 거니까요. 전 그렇거든요. 마음속에 꽁하게 품고 있는 것보다는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는 게 의사소통도 더 잘 되고 좋다고요. 예, 그렇지만 듣는 나는 달라. 네가 그런 생각하고 있는 것도 속상하고 그렇게 솔직하게 다 말하는 것도 속상하고 네가 날 얼마나 쉽게 생각하면 그런 소리를 이렇게 막 하나 그런 생각이 든단 말이야. 어머니가 그렇게 생각 안 하시면 되잖아요. 그리고 제가 분가하고 싶단 생각 안 들게 해주시면 더 감사하고요. 좋지? 갑자기 든 생각인데 허브향을 맡으면 태그에 좋지 않을까? 여보세요? 고모야, 사무실이야? 아니요, 밖에요. 이따가 저녁 먹으러 오라고 전화했어. 저녁 먹으러 와. 선미? 그래, 그럼 선미랑 같이 와. 선미 본 지도 오래됐는데. 괜찮아? 오케이. 그럴게요. 네, 고모. 뭐, 맛있는 거 해놓으셨나? 왜 갑자기 오라시는 거야? 별것도 없으면서 맨날 그러셔. 아이고, 반지 좀 어지간히 들여다봐라. 네 눈독에 다 달아지겠다.
아이, 그러고 좋냐? 네. 미미 머리카락보다 짙게 굵은 신발, 실반지를 갖고 그냥 좋아 죽네. 아, 인철이 그 쪼잔지를 이왕에 해줄 거면 조금 더 쓰지. 뭐 이런 실 같은 반지를 해줬다냐? 아니에요. 이거 더 굵으면 미워요. 부음 덮기, 덮기는 또, 아이고. 뭐더냐? 얼른 야채 씻지 않고. 씻어요. 네, 어서오세요. 안녕하세요. 뭐로 드릴까? 안녕하세요. 오, 다들 일 안 하고 왜 뭉쳐 다녀? 한가로운 거 보지? 아, 뭐 그렇게 됐어요. 자, 할아버지랑 아버지는요? 목욕하고 입안하고 그러신다고 같이 나가셨어. 인영이 결혼 날짜 언제 하기로 했어? 아, 아직 잘 모르겠대요. 조금 여유롭게 하려고요. 아, 뭐 하러 그래? 이왕 하기로 한 거 빨리 하지. 아, 인철이가 없으니까 너무 썰렁하다. 그모, 인철이 라면 장사 잘 된대요? 생각보다 잘하고 있어. 웬 여자들 신부리야? 인영이가 온 거 아니야? 오셨다. 안녕하세요. 저 왔어요. 그래, 여자 신발이 두 켤레였어. 아버지, 방학해서 좋으시겠다. 선배 오랜만에 보는구나. 네, 제가 이 집에 온 지 좀 꽤 오래된 것 같아요. 고모가 저녁 먹으러 오라고 그러셔서 왔어요. 아, 왜 정수방도 같이 오지 그랬어? 아, 뭐 여자들끼리 이렇게 뭐 다니고 싶을 때도 있답니다. 그런 거야? 애들 부른 거 보니까 오늘 특별 메뉴인가 본데. 뭐야 메뉴가? 바로 이 맛이야. 우리 할아버지 어쩜 이렇게 귀여우실까? 네, 바로 이 맛이에요. 할아버지, 죄송해요. 너무 버릇없이 그래서. 아, 그렇지만 할아버지가 너무 좋다는 뜻이에요. 나. 아, 고모. 이 콩국수가 어쩜 이렇게 고소해요? 좀 가르쳐 주세요. 예, 인영아, 왜 그래? 아니에요. 요새 좀 소화가 잘 안 돼서 그래요. 아, 얘가요. 요즘 결혼 때문에 긴장이 돼서 이렇게 소화가 잘 안 되나 봐요. 인영아, 신경 쓸 건 뭐 있어? 아무 문제도 없는데. 그러게. 시간 아니야. 너 왜 그래? 어? 내 반지? 어머, 어디? 어떡해? 어떡해 내 반지? 어디? 인철아! 인철아, 일로 와봐! 인철아! 어떡해, 어디 갔지? 왜 또 부르냐? 인철아, 내가 아까 반지 야채 씻으면서 여기다 놔뒀는데 없어졌어. 아, 거기도...